왔다 내손주! 오늘은 1년 내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명품 해변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플로리다로 떠나봅니다. 푸르른 해변에서는 조금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는 오늘의 손주들! 얘들아! 나와라!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입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I am 12 years old. I am in 6th grade. 你好, 我叫钟怡树. 我在佛罗里达. 공부도 잘하는데 피겨 스케이팅까지? 게다가 소문난 효녀라는 첫째 연수! 그럼 다 할 수 있겠어? 잠깐만해. 연수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어? 산드라 블록 닮았구나! 첫째 녀석은 진짜 그냥 천사표 같은 느낌. 애가 너무 그냥 순하고 착해요. Especially my older daughter Ella is very very caring. I think just very compassionate and like really cares about other people. 안녕하세요. 전 혜수입니다. 전 10살이에요. 어떤 걸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피겨 스케이팅. 연선이가 해서 저도 하고 싶었어요. 나도 연선이가 똑같이 되면 좋겠어요. 그 언니의 그 동생 둘은 영재 학교에 다니고 있대요. My younger daughter Ari really want to do a good job and they're very sincere. Desire to be perfect. 안녕하세요. 저는 초은이에요. 이 구역 귀여움 담당 막둥이 수현이까지. 아구 없나? 아우씨유! 아구 어린이! 셋째는 애교도 너무 많고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귀여운지. 찬란하게 부서지는 봄날의 햇살을 닮은 미국 플로리다 가족을 만나볼까요? 플로리다 어린이집 소개할게요. 손주들은 노스포트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계단을 따라 오르면 환한 볕이 드는 엄마 아빠의 방. 고양이 코코도 3년째 이 방에 새대로 살고 있대요. 2층 복도 끝은 막내 수연이의 방과 누나들의 방이 사이좋게 붙어있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1층 장식장. 아니 뭐가 이렇게 가득한 거야? This is the oldest piece that I have in my collection and it's from the Queen's Jubilee, Queen Victoria. Oh, I got another one. And this one goes to there you go. 짠. 오. Oh, do you want me to keep going? I can talk about this all night. No. Do you want me to keep going? Because I can talk about this all night. Nope. I got a lot more.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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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Oh wait, no. Let me show you this. 안돼 싫어 싫어. 아빠 진짜 그만해. I went to a coffee shop to study Korean with a Korean tutor. I overheard Hyunsil speaking in English on her phone, which was very surprising for me because. In that town, there were not a lot of fluent English speakers. 말도 통하지 않는 외로운 타지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녀. 마음까지 통해버린 두 사람의 운명 같은 만남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게 솔직히 정말 말씀을 드리면 엄마 알면 안 되는데 그 저희가 만나고 나서 3일째부터 그냥 같이 살았어요. 진짜로. 없나? 아, 뭐 조금 빠르긴 한데 아, 그만큼 천생 연분이었다는 거겠죠? 경제적으로 저희 집은 너무 그게 서포트가 안 돼서 제 공간이 없었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쭉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식도 안 올리고 이랬으니까 그때 저희 집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닥에 있는 상황이어서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상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넉넉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큼은 넘쳐 흘렀던 두 사람.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셋이나 있는걸요.
아이가 많으면 좋은 이유. 제가 참 잘 알죠. 바로 알아서들 논다는 거죠. 어머, 너네 연 좀 날려봤구나. 연을 쫓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누나들을 쫓아다니는 건지. 그리고 몸짓만한 연과 씨름 중인 수연이. 아유, 왜 이렇게 안 날르냐 진짜. Vincent, try this one. Okay, Vincent, ready? So Nuna's gonna make it high, okay? I did. 혜수 누나 연은 좀 다를까 싶었는데. 왜 안 날로? Vincent's honestly kind of overreact. Ready? Ready. One, two, three, go. Yay! 오, 난다! 난다! 날았다! 드디어 파란 플로리다 하늘에 수연이, 연이 두 동씩 떴습니다! 막둥이는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하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되게 속상해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얘는 되게 엄청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제가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 얘를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통통 튀는 매력이 있죠. Let's go. 누나들을 이끌고 무언가를 찾아 나선 수연이. Why was she too tall? 위에서 봐볼까? Oh my God, she's coming back! Huh? Oh yeah, Mrs. Oh no! Oh, look, Mrs. Seal. What's that? 뭔데?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얘들아? 어? Now look at her. Wow. 삼남매네 집 바로 뒤에 악어가 산다고? 설마? Every lake has one alligator usually. 한 마리 정도라도 yeah.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로 악어가 있네. 뭘 제일 좋아해요? 악어 좋아. 악어 보고 싶어? The alligator? Vince, what's that? The alligator? Huh. Alligator! 정말 악어가 나타난 yeah. 건가요? No? 얘 나무네. No, that one. 야, 아줌마 심령 감수했다. Yeah. Oh, I don't see alligator. 악어 안 보이는데? 악어! 어디 있니? 악어! 악어 없나? 악어! 악어 쉬우! 아, 못 말리는 악어 사랑꾼 막둥이 수연이. 악어 쉬우! He's not here today. 오늘 없네. 과연 악어를 볼 수 있을까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삼남매 집엔 불이 켜져 있는데요. 새벽부터 분주한 아빠 데릭. 한땀 한땀 뭘 그렇게 정성껏 포장하시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art here. 뭔데요, 뭔데? 러브레터는 아닌데 이거? 고객님들한테 메시지 쓰는 거구나.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리뷰 써주세요, 뭐 이런 거. 리뷰는 소중하니까요. 고객님 리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Maybe almost every morning I get up at around 4:30, maybe 5 o'clock. I'm a teacher here in Northport, Florida. Every teacher has a side gig in America. Because it's not enough. Yeah. So I have a couple of side gigs, you know, reselling and teaching English online. 시간을 쪼개 부업을 하는 중이었군요. 아빠, 얼마? $13. 응. 대리 살 땐 얼마 주고 샀지? I think I paid $1 for this. 1달러에 사서 13달러에 사는 거면 오. 올해는 그릇부터 음반들까지 골동품이 집안 가득했던 이유 바로 이거였습니다. 데릭, 출근하기 전에 맨날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엄청 힘들지?
매일 힘들어. 맨날. 아빠 짠해. 파이팅. 자기 커피. Thanks. 슬슬 아이들도 깰 때가 됐는데. 엄마, where's the toothpaste? 짠한 거 다 썼어? I used this one, but I couldn't find the minion. 이거 먼저 다 써버려. Oh, that's why it's gone. 오, 치약부터 심상치 않은 삼남매네 집. 우리 집이랑 똑같네. 이제 하면은요. I do have it right there, but you didn't come. 여덟 살 터울의 막내 동생까지 엄마처럼 살뜰히 챙기는 첫째 연수의 아침. 아침 전쟁을 치룬 욕실의 뒷정리까지 완벽 그 자체. 오늘은 삼남매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라는데요. 그거 팔자. Oh, I can't. 어, 그건 안 되겠어. I need to go up. 어, 그래. 순아, 빨리빨리 해도 괜찮아? 네. 엘라, 아리, 니네 팔 거 빨리 정리해야 돼. 빨리 챙겨봐. 1년에 한 번 있는 가라지 세일, 중고마켓이 열립니다. 이거 바로. 해서 이거 그 해서 쓸 거야? 해서 뭐 봐. 아, 이게 이제 가라지 세일은 필요 없어진 물건을 집 차고나 마당에 내놓고 파는 일종의 벼룩시장입니다. 온 가족이 총 출동할 예정인데요. 가라지 세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그때까지 아이들이 1년 동안 사실은 기다리는 것도 있고. Now only $3. If they want for a lower, I'm gonna say $3 to them. This is like $1. 이거는? 두 자매가 오늘만을 기다린 이유가 있답니다. 저는 돈을 용돈 안 받아요. 가라지 세일도 하면 한 만 원 받아요. 만 원 같은 거를 해서 제가 뭐 사고 싶으면 그것도 다 사요. 삼남매의 용돈 버는 날. 조금 떨어진 이웃의 차고 앞에 모여 가라지 세일을 열기로 했는데요. 미국 타운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Dad, can I put my stuff up here and like Ella's stuff too? Oh, in just a minute, they're just gonna have Buddy. 연수와 혜수는 명당을 먼저 찜했고요. Buddy, we gotta find a spot for you. Oh, it's your idea. 다섯 식구가 준비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물건들. 과연 오늘 이것들 모두 완판 신화 기록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판매 시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손님 등장해 주시고. 어, 오늘 느낌 좋은데요. 어. This is a doll. What do you want? This is jewelry box. Can buy this? 전방 손님 향해 애교 발사! 아, 정말 쉽지 않다. Hi. Yeah, Margaret got this. That's why they kept this. Yeah, okay. She's still thinking. Come on. 아직 아무도 게시하지 못한 상황. 첫 손님은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걸까요? 연수의 가방이 마음에 드는지 한참을 고민하더니 I don't know. 아, 살 뻔했는데.
this bag. You know what this is? This? Really... I can take it for two. You can take it for two? Yes. $2. Yes, good use. All right. Oh. Yeah, 센스 만점 연쇄 흥정으로 첫 판매 성공! Thank you. Wow, guys, look. Money. 코끝을 간지르는 용돈의 향기. Bye bye. Bye bye. Yo. No, don't sell it. 이 물건들도 곧 주인을 찾겠죠? 점점 늘어나는 손님들. 자, 자, 골라요, 골라. Oh yeah, here they come. Here they come. Wake up, wake up. 아빠의 음반들도 인기가 많은데요. Sir, it's a special discount. Buy one, get one free. Yeah. Good deals on CDs here. Hey the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Have a great day. Again. Peace out. Buy this. This is only. Buy this. This is only $2. It used to be $15. Buy this. Buy this. Whoa, $5. Only $5. No, it's 50 cents. This beautiful cat picture is only 50 cents. Oh, and I love you can buy this. It's this such a good deal. Okay. I'll take these. Thank you. I'll get some money. Yeah, you got. You came at a good time. 와 이거 완판 가겠는데요? Rich. There's the dolls. 삼남매를 똑 닮은 인형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 Create an event. Yeah, on marketplace. Are these supposed to be like that, the little faces? Oh yeah, they're supposed to be. Okay. 오, 인형 하나 판매 성공인가요? 하나 더? 세 개 더? Yeah. Yeah. 정말 신나겠다 너희들. They work smooth. Thank you. Ta-da. Thank you. Yay. 얘들아. 예. 이리 와봐 이제 돈 계산해 보자. I guess the 20s. 20. 5. Is 149. 149. Good job, guys. 더 엄청 많이 벌었는데? We're gonna round up. Can I have one? We're gonna round up. Yeah. You each made $4. Okay. $4 for you. Thank you. $4 for me. All right. $4 for Ari. 돈의 소중함을 제대로 배우는 삼남매. $4. 작은 돈에도 감사하는 삼남매. 금방 부자 되겠어요. 가라지 세일이 끝나고 바람 잘 날 없는 삼남매 집. 아직은 잠잠해 보이는데요. 엄마, 너도 돼? 아니, 물기를 짜야 돼. 엄마 하는 거 봐봐, 비켜봐. 그래서 이렇게 짜봐. 이거 이제 한번 보여줘. 오, yeah, 보이지? Can do, can do.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Is this milk? 아니야, 우유, 두부도. 그 두부가 꼭 우유 같지? 두부 주스. 그 두유. 수현아, 우리 이거 만두 만들 거야. 만두. 만두. 한국에서도 특별한 날이나 만들어 먹는 음식이잖아요. 빨리 만두 만들. 큰일 났다. 전화 오기 7분 전이다. 어떻게 우리 와서 밥을 같이 하게 생겼네.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조나? 아니, 얼마나 특별한 손님이길래 삼남매가 이렇게 분주한 거죠? 아우, 연수는 손도 야물딱지구나. 어떻게, 큰일 났다. 이모 왔다. 어떻게, 누구 왔지? 오늘의 특급 게스트! 하이! 하이! 하이, 조나! I get to see you! Finally! Come on in! 아하! 첫째 연수의 남자친구, 아니지, 남자 사람 친구 조나의 방문! We were making the dumpling because, but they wanted to like serve it for you, so we're like, we're still making. 잘생겼다! Joanna, have you ever tried this one? No, not really. 나 이건, 이게 어떤 거? 아, 다 양쪽 다. 여기서 놓고 저기서 놓고. 따라서 저거 놓고. 엄마 두 개로 해야 돼. 이제 이거 봐. 연수 너 설마 긴장했니? 어색한
간직한지 멀뚱히 혼자 서 있는 조나를 발견한 연수. Ma, can you ask Ashton? Because Jonah looks really bored. He can do mandu. Oh, ask him if he wants to. I think it doesn't matter. So you can ask him. Ma, can you ask him, please? Please. Hi. Yeah, it's your friend. Come on now. I never said that. Please. 남자친구 아니야? 아, 남자친구 아닌데요. 여자가 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아닌데도 다른 사람 많아요. 연수 마음이 어땠어? 잘 모르겠어요. 연수야, 가서 물어봐. 조나, do you want to try to make those dumplings? El, you have to help him though. I need a cutting board. Oh, you have to help him because he's never done it before. 조나는 이민 2세대의 교포 아빠와 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Okay, so first you're gonna get your, how do I say this? Dough. And then you're gonna get some water and put it around the edges. And then you're gonna get a spoon and just scoop out and try to make it into a little ball so it doesn't get everywhere. It's fine if you get it with your hands. It's basically the same thing. And then you're gonna fold in front and just kind of squeeze around the edges. I like to make like some type of shape. Try to make a funky shape and see. 아니 만두가 이렇게 설레는 거였나요? Can I just like fold it up? Yours is great. That's it. That's basically the same thing. Mine's just like a square. Just kind of like. Oh shoot. 어쩜 좋아. 연수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Whatever. Okay. 긴장 풀고 자연스럽게 됐다. 세상에서 제일 달달한 만두네요. 아이들이 빚은 만두로 맛있는 만둣국이 완성됐습니다. 오, 만두 모양 괜찮다. 어, 이거 봐. 연주 듣고 자연 팥 나왔다. 팥이 다 떨어지고 있어. 다 떨어지고 있어. 하나 줘봐. It's a weird jellyfish. 혜지야, 이 분위기 뭐야? Don't say no. 그렇지. 12살 소년 소녀의 설레는 핑크빛 로맨스로구나. 왠지 속이 타는 아빠. So what did you make, Al? Did you make the mandu? Yeah. Ari didn't make any. Sorry, can you possibly pronounce it a little better? Mandu. No, mandu. Mandu. 가족들만 아는 이야기에 지루하진 않을까. 연수는 조나 걱정뿐인데요. Okay, so how's the food? It's great. What do you think? Your Korean favorite food? 불고기. 불고기? Yeah. When the grandma makes it, then yes, we eat a lot of that. That's great. But we gladly take it when she makes it. Did you ever try the black noodle, 짜장면? Oh, yes. That's good. I love that. That's my favorite. That's one of my favorite. I know. That's one of my favorite noodles. Also,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and 미면, Korean egg noodles, and a bunch of other. You have to go to Korea to get the right ones. So if you go here, it's like the it's the brown gross noodles. But it's worth it, okay? They have super thin noodles, and it's so good, okay?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저녁. 혜수의 레이더에 딱 걸렸네요. 난 연순이고 정말 좋은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연순이가 그거 전화가 왔을 때 조금 더 많이 했었어요. 반가운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 유난히 즐거워 보이는 연수. 콧노래까지 흥얼대는데요. 플로리다 영재 학교의 모범생 커플 탄생 임박.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듯한 건 기분 탓이려나? 혜수는 자기 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네요. Can you turn off the lights, sorry? Please.
Please. Thank you. Can you also like turn on the, like turn on the fan? 둘이 아무리 달라도 자매는 자매네요. Can you ask somebody to turn off the lights in the hall? They have to see. 어이야. One question. What? 전화 있을 때, how was it? What? Say angry. Can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요. 나는 No. I mean, I like Maxie, my cat. 아니, 고양이 좋아해. 고양이 말고. Classmate. 아니. No. How's the other day? Anna had to do a science knowledge check and lunch. Oh, I just told you. Already? Yeah. 두 살 때부터 혼자 자기 시작한 막내 수연이. Dwarves. You want to count them? Yeah. Let's count them. One, two, three, four, five. Yeah. Look at one more book, buddy. Dad, I can't. I need to go sleep now. I think we need to read one more book. Want to get one more? I'm tired. I'll tickle you if you don't. 자기 전까지 애교 철철. Good night, buddy. 네, 자자. 시어머 노래 불러줘? 야? 무슨 노래 할까? 개구리. 개구리? Yes. 오늘까에 무대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파이다 개구리 됐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반짝반짝 작은 별 졸렸지. 아름답게 빛이네. 울따러 가면 밤 자고 나면 아이들은 한 뼘 더 자라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와 삼남매는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1년 내내 봄, 여름뿐인 플로리다에서 연수 해수자매가 즐기는 겨울 스포츠. 두 사람은 주말마다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자매네요. 피겨 스케이팅을 배운 지는 2년 정도 됐다는데요. 배우는 속도가 남달라 고급 기술까지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오, 잘한다. 됐다. 이거? Oh my god, why is it so cold? Alright, come on in. Who's in freestyle one? Raise your hand. Alright, one, go down all the way to the end. Who's in two? Raise your hand. Go with the camera. 그런데 연수와 해수가 같이 수업을 듣지는 않나 본데요. 더 높은 레벨에 있는 언니를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해수. 약간 슬프고 약간 그냥 약간 슬프고 원에 했을 때 조금 오래 있어서 약간 이상해. 연선이가 없으니까 나도 연선이가 똑같이 되는데 좋겠어. 늘 함께 수업을 받던 연수와 해수. 하지만 연수가 먼저 승급을 해버린 거죠. 이게 뭐야? 설명해 줄 수 있어? 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서 맞게 하면 스티커를 받은 거예요. 스티커 다 받으면 레벨업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티커 두 개 남았어요.
그래서 해수 표정이 어두웠던 거구나. 언니한테서 눈을 떼질 못하네요. And then when you push, so you need to push more of the basin line. So come here. Push this way. Oh, okay. So... 연수는 오늘 처음 배운 기술도 척척. Does that make sense? Yeah. Okay, go. 테스도 질 수 없죠? 이제 두 가지 기술만 더 마스터하면 연수 언니와 같은 레벨 2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아. Can I show you back out threes one time? Do you what? Can I show you the back out threes one time? Yeah, but you're going. 마음이 급한 해수 용기 내서 테스트를 받으려는데요. 긴장 100배. 해수 선수 과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So like you go like this.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해수 할 수 있다. 성공인가요? 축하해, 수야! 레벨 2로 한 발짝 더 가까워졌네요. That's the hardest thing in this level. It is. It is. If you don't think that, then you're wrong. Your edges. 수업 어땠어? 스티커 하나 받았지? 스티커 하나 받았대요. 스티커를 하나 받았어요. Yeah. Yeah. How did you get the sticker? Did you practice? Huh? 연습했어? Yes. Did you get any stickers? No. It's hard. No, I got one sticker. I have one more sticker to go. Ooh. 해수 이제 한 개만 더 받으면 되는 거야? Yeah, but I'm not gonna be here next week and the week after. You'll catch up. I have a mic on. 엄청 좋아해요. 연선이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모두가 행복해진 그날 오후. 운동하느라 허기진 아이들을 위해 조금 이른 저녁을 준비 중인 엄마. 카레. 네. 카레 먹기 싫어? 카레를. 밥 먹고 싶어? 야, 아이 카레 밥 있어. 들어, last time. 너, 아, 백김치 먹어라. 백김치 괜찮겠다. 백김치에다 냉면 말아줄까? 냉면? 김치 국물에다 냉면 먹을래? 원래 그렇게도 먹어. 동치미 국물이 냉면이야. 김치. 동치미 국물에 냉면이야. 먹을래? 엄마 앞에선 장난꾸러기 연습. 진짜 말아줄래? 철이가. 근데 밖에 가서 김치 좀 먹어. 꺼내올 수 있어? 물김치. 엄마가 직접 담근 플로리다산 물김치. 헐, 많이 먹었구나. 아삭아삭하고 새콤하고 시원하고. 내가 아는 그 맛 맞죠? 코코, 다시 먹으러 왔어? 한식 먹고 싶어. 빨간색 옷 좀 먹자. 아이들 파파리야, 코코 간식줄이야. 몸이 하나뿐인 게 안타까운데요. 정신없는 하루 일과 중 엄마 현실 씨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뮤직. 밥할 때 듣기 딱 좋은 선곡! 텐션 끌어올려! 호구 다 먹었어! 안 됐다 못 줘! 어, 담아. 식성 다른 3남매 한 끼 식사에 최소 두 가지 메뉴는 기본! 원, 투, 쓰리 3남매를 한꺼번에 식탁에 앉혀 먹여야 하니 속도가 생명입니다! 현지야, 먹을 거 거의 다 됐어! 닭죽 안 뜨거? 네. 코코 definitely. 수정 없이 잘 먹는 아이들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릅니다.
다 먹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엄마 맛있다. 다 드셨어요? 더 드셔도 돼요. 더 먹을래? 나 이제 닦아. 너 숟자락으로 튕겨. 삼남매의 식사가 끝난 후에야 아이들이 남긴 밥을 한 입 입에 넣어봅니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이렇게 때우는 끼니가 이제는 익숙한데요. 나도 그랬는데. 빵 맛있다. 혜수야. 어? 우리 예쁜 선셋을 놓친 것 같아. I know. 밖에 해가 엄청 이쁘게 졌던 것 같은데 놓쳤다. 중요한 건 놓쳤네. 뮤지컬 연극 그쪽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2003년부터였어요. 이제 여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계속 했었죠, 공연을. 대학 졸업 후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오가던 엄마 현실 씨. 유명 배우들과 동고동락하기도 했던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배우였습니다. 무대는 항상 그립죠. 매일 그립죠. 다른 친구들 무대에 서는 거 볼 때나 뭐 작품에도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사람인데. 근데 아마 이제 엄마 아빠가 돼본 사람들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순간은 내가 지금 정말 나는 개차반이지만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평생 이 아이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그 시간만은 나도 견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제가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잠시 꿈을 접어두었을 뿐 무대 위에 서 있던 현실 씨 자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봅시다. 짠. 이거 렌트 하는구나. 보고 싶다. 여기 있는 공연 다 보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요? 다 볼 수 있으면. 이거 한국어 버전이구나. 야, 한국어 보니까 되게 다르다. 화면 넘어 보이는 무대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냥 소소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그냥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언제라도 아마 달려갈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 이제 나도 저런 필드로 다시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맨 항상 우울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운이 돼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게 다 영향이 가는데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엄마라는 더 빛나는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웬일로 혼자인 현실 씨? 어? Hey, Olga. I'll be right there. Okay. All right, see you soon. Bye. 갑시다. 야, thank you. Some stuff. Is this for the, yeah, I needed this one. He will use it for the Korea trip next week, yeah. For sure. Aww, perfect size. Aww, thank you. You know, like Korea right now, it's so cold. It's really icy cold, so I really needed this one. Same as in Ukraine. Yeah. Oh, is that right? You guys have the same. Same. Fingers crossed. Some T-shirts. Avocado. He actually sings a song about it. He goes, avocado. 혜수는 제 거를 입고 저는 엄마 거 아니면 친구 거를 입어요. 정말? 아니 입고 있는 옷도 엄마 옷이라고? 다 얻어 입어도 충분합니다. 진짜로 막둥이는 8세, 9세까지 입을 옷을 이미 받아놨어요. 상자로 박스 채로 이렇게 나이별로 쌓여 있습니다.
절약도 절약이지만 새 옷을 사지 않는 것이 환경에도 좋대요. 저희는 이렇게 지내는 거에 별로 불만이 없고 이렇게 막 짠소리 같이 지내서 할머니를 보러 가고 싶어라고 하는 제 마인드를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외벌이인데 솔직히 매년 이 먼 데서 한국까지 간다는 건 솔직히 정말 말도 안 돼요. 근데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추억을 쌓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제일 겨냥하는 게 크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아이들 기억 속에 아 할머니가 이랬지, 할머니가 뭐 해줬지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더 깊은 사정도 있다는데요. 할아버지는 많이, 특히 막둥이 같은 경우는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6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현실 씨의 아버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시차랑 이런 것 때문에 장례식도 저는 못 가봤어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티켓을 끊고 날아가도 이미 발인이랑 이런 게 다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목숨 걸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엄마도 또 그럴까 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그리움과 후회. 볼 수 있을 때 보고 살아야겠다는 게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진짜 누구랑 커피 한 잔, 밥 한 끼에 목숨을 걸어요. 마지막 기회라면 달려가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근데 해마다 그 먼 길을 올 때는 진짜 오면 눈물 나죠. 갈 때도 눈물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쓱 오는 걸 보면은 고맙죠. 나는 엄마 살아있을 때 열심히 몰려고 온다고 제가 항상 그 소리를 하죠. 겨울에 파김치가 맛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열무를 찾는데 열무는 없고 할 수 없어 내가 쪽파김치를 좀 담아서 보낼까 싶었어 이렇게. 딸과 손주들이 그립기는 한국에 계신 할머니도 마찬가지. 할머니 안녕. 하이. 그래 안녕 하이. 안녕. 아이 우리 이쁜 강아지들. 아이 우리 딸 애들 셋들이 또 고거 생활하고 힘들게 오려고 어쩌나. 맨날 하는 건데 뭐 괜찮아. 그래도 엄마 너무 감사하다. 막 힘이 들거나 말거나 또 볼 수 있으니까. 잠깐만 애들이 할머니한테 할 말 있대. 연수 뭐 먹고 싶어 할머니한테. 난 할머니 누룽지 먹고 싶어. 누룽지? 고구마 좀. 오유 그래. 할머니 I go to baseball. 할미 똥강아지. 수연아 우리 며칠 있으면 할미도 갈 거야. 할미 보러 갈 거야? No. 안 간다고? 수연아 너는 그럼 아빠하고 있어. 이 표정 봐. 지금 그래서 심각해 지금. 생각이 되게 많아. 그래 네가 저거 저번 여름에 와서 할머니한테 혼난 게 기억이 나서 그래 하지. 너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혼자 있다가 셋이나 감당을 하려니까 막 저도 어떤 때는 막 버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부딪혀가지고 그 고집도 세고 그래갖고 한번 집에 가서 버릇을 잡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애를 그냥 엎어놓고 막 팔을 차려가지고 엉덩이로 막 제때로 막 있는 거 때려줬더니 이쪽이 막 기절하더라고요. 내가 이미 이런 저질렀었고 내가 사고는 친 것 같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요즘 할머니들은 막 사랑만 하려는데 나는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보내놓고 가서 많이 아팠죠. 하미 조금 웃어요. 하미 곧 만나요. 그래. 빨리 화장품 없어요. 어 진짜? 그럴 리가. 똥강아지. 아빠랑 있어. 오지만 너 둘 저 둘이만 와. 아빠랑 있을래? 세이 안 갈래? 뭐 이랬다가 삼남매는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왜? 아가 보고 싶어요? Alligator. Oh, look at that. Alligator. 아 그만 까불. 이거 봐 까불어서 엄마 안 갈래. 엄마 잘 삼일만 잘 들을 거야? 절대 꼬투로 던져 때리지 말라는 그 말을 내가 순간순간 이제 기억하려고요.